이번 시간에는 손 떨리면 다 치매일까요? 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 외래에도 젊은 분들도 오시고 뭐 40대, 50대, 20대 막 60대 넘으신 분들도 다 막 손이 떨려요. 어떤 분은 이제 머리가 좀 떨려요. 막 이렇게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끝에 하시는 말이 아 제가 막 이렇게 손이 떨리는데요. 이게 혹시 파킨슨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또는 아 치매로도 되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 떨린다는 거는 대부분 머리하고 뇌하고 관계가 있다는 건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떨리면 내 머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두려움으로 많이들 이제 오시는데요. 자, 이 손이 떨린다는 거는요 뇌에서 오는 게 맞습니다.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하는 이게 이제 이렇게 순서가 그냥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어떤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균형이 깨져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규칙이 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떨림이 나오는데 이 떨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0대, 20대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떨리는 그런 떨림은 우리가 이제 생리학적 떨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긴장할 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떨림이 그냥 찬 물결처럼 이렇게 찬 물결처럼 보일락 말락하게 우리가 왜 그 호수에 보면 파동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약간 이제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이 사람 앞에 나가면 조금 더 떨리고 긴장함 더 떨리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쓰고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몸이 느려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떨림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그다음 성격이 꼼꼼하고 막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잠을 잘 안 자고 계속 피곤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도 손 떨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떨림은 카페인 음료 많이 마셨을 때, 시험 볼 때 막 벼락 공부하느라고 카페인 음료 막 먹고, 커피도 하루에 막 5잔, 6잔 이렇게 드시죠? 그러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그 울림과 같이 또 손 떨림도 심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거는 일단 무서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면 이제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떨림은 우리가 이제 곤태성 진전증이라는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요 손을 떨었어요. 우리 엄마가 손을 떨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챗머리를 흔들었대요. 이렇게 이제 오시는 떨림이 있거든요. 이 떨림은 아까 젊은 학생들에게 잔 떨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 떨림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진폭이라 하는데 떨림의 크기가 좀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땐 안 떨리는데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술잔 따를 때 이렇게 떨려요. 그 다음에 어떤 발표할 때 이렇게 이제 더 손이 떨려서 못하겠어요. 막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손 떨리다가 조금 더 지나면 고개가 떨린다든지 옆으로 이렇게 머리가 살짝 떨린다든지 또 심하면 목소리도 떨려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이 좀 떨려요. 이렇게 약간 목소리까지 떨리는 우리가 보이스 트레머라고 하는 이제 보이스 진정증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본태성 진전증이라는 하나의 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 빨리 좋아집니다. 치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와 상관이 있는 떨림은 뭐냐면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거예요. 실제로 엄지손가락만 좀 더 덜덜덜덜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필롤링 트레머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꼭 이렇게 회전시키는 이렇게 절구를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손이 떨린다든지 이런 분들은 파킨슨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거는 파킨슨병에서 나오는 떨림일 수가 있고 파킨슨병은 그냥 일반 환자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오히려 한 6배 정도 좀 높다고 되어 있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치매로 갈 확률도 한 40%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있을 때 떨림에 대해 있다면 바로 가서 파킨슨병인지를 이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잘 받으면 파킨슨병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있는데 떨린다고 다치매는 아니다. 그런데 떨림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떨림인지를 관찰해서 일단 생활 습관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진다면 의사 선생님하고 전문적인 진찰을 받아서 치매로 가는 것까지를 예방을 해야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손떨림과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손떨림이 다치매의 원인은 아니다. 그렇지만 안정시 떨림, 가만히 있는데도 손이 떨린다면 파킨슨병과 또 연관된 치매까지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